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냐? 소인은 진정 억울하옵니다. 소인이 물었을 때 분명 본인의 입으로 허문하게 누이가 아니라고 했사옵니다. 그 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? 그런 것까지 하문하신다면 소인이 많이 곤란하옵니다. 그 아이가 나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? 굳이 하문하신다면... 그것이 무엇이냐? 연우 아가씨의 머릿속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옵니다. 머릿속 생각? 예. 먼저 연우 아가씨의 오라버니, 즉 허문하기옵니다. 칠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옵니다. 칠할식이나? 예. 연우 아가씨는 허문학과 같은 절세 가인 초천재를 한 집에서 보고 자랐사옵니다. 허니 웬만한 사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옵니다. 또한 허문학과 한 집에서 동문수학한 양명군과 김재훈이라는 자의 매력 또한 만만치가 않사옵니다. 호탕하고 유쾌한 매력을 지닌 괴나마 양명군이 이할, 뭘 해도 그림이 되는 차골남 김재훈이가 이할 되겠사옵니다. 차골남이라니? 차가운 궁궐의 남자를 간략하게 이르는 말로 궁녀들이 그에게 지어준 별명이옵니다. 헌데 저기 저 작은 점은 뭐냐? 저 아이시옵니다. 뭐라? 여느 낭자에게 내 존재감이 저 눈꽃만한 점밖에 안 된단 말이냐? 아, 그도 그럴 것이 저학계 오서는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옵고 첫 만남에서 도둑으로 오인을 받으셨으며 또한 스스로를 넷이라고 칭하셨사오니 아가씨의 뇌리에 남은 저와의 첫인상은 도둑 혹은 넷이 혹은 뭐 넷이 도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... 다물라 다물라 그 입 다물라! 꼴도 보기 싫으니 당분간 돌아서 있으라. 아, 상선이 옵니다. 들라.